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2월 23일, 12월 월말 경마, 증권다리 실전 베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함께 성원해 주셨던 우리 증권다리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가오는 내년 뭐 좀 더 좋은 또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 자, 2022년 연말 경마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경마 끝나고 입술이 터졌는데 아직도 입술이 잘 낫질 않고 있네요. 아무튼 입술이 터지든 뭐 얼굴이 아주 니주가리가 되든 여러분들께 좋은 성적을 보내드리면 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노력이 헛되이 되질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 좀 좋은 성적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12월 연말 경마 승부처입니다. 제주 2357, 부산 1568, 자, 이렇게 8개 경주인데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는 3경주와 7경주고 부산은 5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징검다리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2357, 부산은 1568,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자, 제가 어제 그제 라이브에서 예고를 드렸는데요. 자, 부득이하게 내년 2023년부터는 문자 요금이 조금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하루 2만원이었던 게 하루 3만원, 3일에 7만원, 이틀은 5만원이겠죠. 357로 인상이 된다는 점 송구스럽지만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월정액 신청하신 분들은 금주까지 신청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인상 전 요금을 인정을 하기로 했어요, 회사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금주까지는 월정액 12회 보내드리는 게 15만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보셨으면 한다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문자 인상 요금 공지를 드렸고요. 좀 이른 시간에, 아무튼 연말 경말에서 조금 더 바쁠 것으로 보이는데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이른 시간에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2022년 12월 23일 금요 경마 예상에 앞서서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 2경주요.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의 이형 650만원 미만입니다. 자, 이번 제주 2경주는 무조건 먹고 가야 되겠다, 배당에 관계없이 무조건 먹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괜히 엄한 놈들이 바람이 부는 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조철이 노리는 두놈 땡땡 단통, 뭐 복귀를 해봐도 그렇고 뭐 조교를 봐도 그렇고 두놈이 압도적으로 저는 두놈 땡땡 굳어갖고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전현준 기수의 1번마 서풍, 그 다음에 외곽 직전 외곽에서 이번에 안쪽으로 들어온 2번마 기량, 그 다음에 박성광 기수가 올라가서
조금 더 팔려줄 수 있는 6번마 날려버려. 거기에 외곽 두 마리죠. 강수환 기수의 9번 경이, 임재광의 10번마 바로고. 자, 1번, 2번, 6번, 9번, 10번. 그죠? 1번, 2번, 6번, 9번, 10번. 자, 요 다섯 마리 중에서 뭐 제가 볼 때는 대차로 아마 두 마리가 땡땡 굳어서 단통으로 들어오리라고 보입니다. 종 칠 때까지 한방같이 보이는데 두 놈 땡땡 단통에 딱 삼쌍승까지 노릴 놈 딱 한 놈 붙여가지고 삼쌍승도 그러면 뭐 앞뒷방으로 두 방이면 충분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주 이경주 오리지널 두놈 땡땡 초구부터 단통으로 한번 시원하게 먹고 시작을 하시자고요. 뭐 배당도 좋지만 배당도 좋지만 이게 뭐야 왜 이상한 게 또 나옵니까? 잠깐만요. 이놈이 어디를 갔냐. 두놈 땡땡 아무튼 단통으로 노리면서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삼경주인데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제주교차 메인 승부. 자,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30점까지인데요. 자, 이거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가 어제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풀어드렸던 그런 경주인데요. 자, 오늘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2번마 백야 명성이 현장에서 인기 대가리로 가게 생겼습니다. 뭐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고 인코스 잡았고 뭐 다 좋습니다. 자 2번마 백야명성 자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데 자 요놈을 이길 놈이 분명히 있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수요 프레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자 1번마 기탄이라는 마필도 선취입 전개 가능한 놈 직전에 방구 좀 꼈죠. 인기 7이었는데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외곽을 돌면서도 이 정도면은 안쪽으로 들어와서는 좀 더 나은 성적이 기대가 된다. 자 5번마 강력신화도 직전 경주 원유일 기수가 늦추입으로 올라오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자 외곽의 9번마 무적수라는 마필이 장우성이가 타고도 인기마필로 지금 팔립니다. 직전 직전 연속 4착인데 승부카드로 정식으로 한번 승부의지 내비치면 요거 9번마 무적수 연말경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11번마 새세상이라는 마필도 한영민 기수 직전에 인기 3위로 올라오면서 가능성을 보였고 직전 경주는 공백 이후에 나왔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 마필들 안에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인기 대가리는 2번마 백야명성이 팔리고 있죠. 제주 3경주입니다. 자 백야명성이 분명히 인코스에 꾸준하고 직전에도 좋은 모습 보였고 뭐 대가리 팔리는 거 이해는 가지만 자 요놈을 이길 놈들 자 1번마 기탄 5번마 강력신화 9번 무적수 11번 새세상 자 요중에 한 칼 숨기고 있는 놈 능력이 더 나올 수 있는 놈이 제가 분명히 한 놈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자 이 2번마 백야명성은 와봐야 후착이다. 와봐야 후착이다. 2번마 백야명성이 부러지면은 나오는 건 중배당
고배당이죠. 자, 이런 식으로 배팅 전략을 가져가면서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삼경주인데, 분명히 요거 짭짤한 중배당이 예정이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 예상 요거 꼭 참고해 주시고, 상한가 한방, 오전장에 스타트 한번 시원하게 찍어 보겠습니다. 자, 삼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세 번째 승부처가 오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자, 이 오경주 역시도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이건 무조건 터졌죠. 아마 현장에서 배당판이 한 10배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대끼리 배당도 한 10배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중간에 있는 마필들이죠. 5번 마 성공스타, 직전에도 인기 1위 팔렸어요. 2연승을 거두고 올라왔는데, 직전에 뭐 컨디션 난조인지 아니면 과인기였는지 오착으로 무너졌던 5번 마 성공스타, 그 다음에 추입력 한발 있는 6번 마 강한 능력, 올 때마다 배당입니다 요놈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7번 마 왕실 세상이 뭐 단기 휴양이지만 휴양 갔다 왔지만 선행 가문은 무시 못할 마필이죠. 7번 마 왕실 세상, 거기에 직전 경주에 김대현이가 제가 좀 끌렸다 그랬어요. 탐색성 경주로 좀 일관을 했었는데, 안득수 기수로 슬그머니 바꿔놓고 배당을 예고하고 있는 9번 마 달빛 세상. 자, 기복을 보이긴 합니다만은 직전에 추입 탄력을 보여줬었던 11번 마 설화공주의 승부 의지가 관건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직전에 조시 올라왔던 12번 마 명작품이라는 마필도 부담 중량이 60kg이기 때문에 좀 과부담이긴 합니다만은, 자, 외곽에서 추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12번 마 명작품까지. 자, 여러 두의 마필들이 혼전성 경주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 제주 오경주입니다. 자, 이거는 배당은 필연인데, 자, 뭐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그래도 직전에 2연승을 거뒀던 성공스타가 좀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성공스타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자, 제가 수요 프레시에서 달라박스 노릴만한 놈두 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놈. 두놈 중에 한 놈은 11번 설화공주고 또한놈 말씀드린 놈이 있죠. 자, 요두 놈이 첫 번째로 11번 설화공주는 뭐 백파는 아니지만 거의 고배당성이죠. 얘는 승부 의지가 문제라 그랬어요, 문성호 기수. 현장에서 한번 잘 째려보고요. 자, 또한 마리, 또 수상한 놈 하나 또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인기마로 팔리는 5번 마 성공스타는 대가리를 놓고 가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요둘 중에 한 놈은 무조건 꽂을 것 같다. 그래서 자, 메인 승부로 여러분들께 가지는 못하지만, 현장에서 A급 승부라도 배당이 분명히 터지는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걸림을 한 거라 할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A급 승부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제주 오경주 오늘 세 번째 달라박스 승부죠. 현장 예상 참고하셔가지고 고배당, 중배당 한번 노려보는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이자 제주 마지막 승부처죠. 제주 마지막 7경주입니다. 제주마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 자, 2등급의 중상위권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자, 제주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 10번마 100호 위너인데요. 대가리로 팔리죠. 그래, 어제 요것도 제가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10번마 100호 위너, 이게 대가리가 팔려요. 물론 직전 경주에도 인기 1위 팔리고는 조금 덜 간 맛이 좀 있습니다. 좀 덜 탄 맛이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대가리로 팔리는 것 같은데, 자, 이 개과천선과 1급 비상을 이기고 우승을 했던 11월 19일 경주가 저는 그다지 센 편성이라고 보이질 않습니다. 뭐 개과천선, 1급 비상, 여기 나와봐야 이 개과천선은 이착했던 개과천선은 거의 팔리질 않아요. 예. 그죠? 11월 19일 날 이착. 직전 경주 우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경주 별로 팔리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요거 중요한 건데요. 그냥 직전 PDF만 보고, 아, 이거 뭐, 대가리겠다. 제가 좀 전에 PDF를 안 보여드렸죠. 11월 19일 날, 개과천선이 2착이에요. 그죠? 그러면, 백호변화가 대가리로 팔리면, 요번 경주 개과천선이 좀 팔려야죠. 3번 게이트, 직전 경주 우승했어요. 인기 백판에서도. 근데 이번 경주 3번마 개과천선이 안 팔립니다. 이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판을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조철이 잘못 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10번마 100호 위너가 대가리 팔리는 거는 좀 과인기다. 분명히 약편성 속에서 우승을 했던 놈인데, 자, 결론은 이번 경주 백호인어 역시나 강하게 대가리로 팔리고 있어요. 자, 제주 7경주 메인은요, 제주 7경주 메인은 이거 20장 무조건 걸렸습니다. 20장 걸렸는데, 자, 백호인어는 와봐야 후착이다. 자, 이 3번마 개과천선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죠. 안 팔리는 게 정상이죠. 이 백호인어하고 개과천선이 대끼리가 가야 정상인 겁니다. 안 팔리잖아요, 얘가. 자, 이 10번마 백호인어는 와도 후착이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에 거기에 아나짜리가 이게 한방막권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한 20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20배. 바람이 불어도 한 15배는 나올 것 같다. 요거 휘날레 제주경마, 금년 제주경마 2022년 마지막 경주죠. 제주 마지막. 올 한 해 조철의 제주 예상이 상당히 좋았는데, 자, 마지막 휘날레를 멋지게 한번 날려볼 테니까 제주 7경주 달러박스 여러분들 기대들 많이 해주시고, 자, 요거는 분명히 조철의 계산이 맞다면 조철이 노리는 그 한 방으로 분명히 끝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자신있게 생각을 하면서 10번마 백호인어를 뒤로 돌려놓고 메인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마지막 제주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부산경마, 부산경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부산경마는 1568이라 그랬죠. 1568 4개 경주인데, 자, 메인 승부는 5경주와 8경주고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지만,
요 아래 노란 칸에 있는 한 달 정액 요금, 이게 내년에는 아마 한 25만 원 정도 갈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아무튼 요금 올라가기 전에 금주까지 정액 요금 신청하신 분들은 해당 요금으로 15만 원, 해당 요금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회사하고 정액 요금을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좀 할인을 조금 더 많이 받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자, 신마들 루키 3,300만원짜리 상금 인기마 접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능력이 완전히 앞서 있는 놈이 별로 없습니다. 능력이 완전히 앞서 있는 놈이 별로 없고 비슷한 그런 마필들인데요. 자, 인코스 2점 좋은 1번마 데이 바이 데이, 금화 인피니티하고 얘가 연습 주행할 때 뛰었는데 앞선 능력도 보여줬고 1번 게이트 받았습니다. 2번마 원더풀 폰, 초반에 발주가 좀 주춤했습니다만은 곧바로 따라붙어가지고, 자, 상위군 마필이죠. 승리 매직퀸, 잘 뛰는 놈인데 바로 대등한 탄력으로 들어갔던 2번마 원더풀 폼. 거기에 저 외곽에 유현명이가 기승을 한 8번마 오케이 드림도 최선으로 밀고 왔던 경주긴 하지만 상대 마필들이 세츠 아일러브 한센, 러닝 파워, 기존 마필들 유연명으로 받고 나서 조금 더 걸음이 나올 것 같고요. 10번마 판타스틱 데이, 자, 서승훈 기수 외곽 게이트로 밀린 게 조금 흠이긴 하지만 킹 오브 글로리, 킹 보스 이런 마필들하고 앞선 능력을 보이면서 들어왔던 뭐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입니다. 10번마 판타스틱 데이 매니피새끼. 뭐 외곽에 12번마 저스트 비 해피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외곽으로 밀린 이 코스가 단거리 1000m에서는 조금 불안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과연 이런 마필들 중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까? 1번 데이 바이 데이, 2번 원더풀 폰, 4번 석세스풀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 오케이 드림, 10번 판타스틱 데이, 12번 저스트 윈드 아직 외곽 게이트 헤쳐나가야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1번 데이 바이 데이, 2번 원더풀 폰, 8번 오케이 드림, 10번 판타스틱 데이. 자, 요 정도 마필들 안에서 달러 박스를 대가리를 하나 놓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유현명 기수와 서승훈 기수가 조금 더 인기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안쪽에 김혜성 기수와 김철호 기수의 이두 마필도 만만치 않게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 중에서 자를 놈 자르고 달러 박스 한 놈만 정확하게 집어낸다면 짭짤한 배당으로 저는 역상승시까지 한번 노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역상승시까지 노리면서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 방. 자, 부산 1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신맛 게임. 뭐, 전부 승부죠. 3,300만 원짜리 상금 놓고, 뭐, 가고 안 가고가 어디 있습니까? 각자 승부가, 최선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자, 그 중에 조철의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 방. 때려 먹을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5경주 갑니다. 5경주.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 5경주. 자, 요거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우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자, 일단 대가리가 있는 찍어먹기 메인 승부입니다. 자, 2번만 알렉킹이죠. 알렉킹이지. 출주 공백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능력상 대가리다. 데뷔전에서도 우리 말구유마주의 펜터메이스의 한방, 7번 2번 한방이었죠. 5배짜리. 자, 7번 알렉킹이지. 이번에 2번 게이트인데요. 뭐 출주 공백이 좀 있지만은 별다른 부상은 없다. 부상 경력 없다. 자, 2번만 알렉킹이지. 뭐 앞에 지지고 나갈 수도 있고요. 앞에 가는 놈들 보내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 마필. 2번만 알렉킹이지를 대가리로 어떤 놈의 한방 때려 먹을 건가? 자, 요거 찍어 먹을 만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배팅에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주다. 자, 2번만 알렉킹이지를 대가리로 놓고 자, 5경주. 따끈하게 20장 찍어먹기 한방 들어갑니다. 자, 지금 어떤 놈이 대끼리가 갈까요? 어떤 놈이 대끼리 갈지를 모르겠는데 9번마 한강세이버가 최저배당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조인권이 탄 한강세이버 데뷔 이전만에 직전 경주 슬금슬금 갈고 선행에 나가서 성공을 했던 한강세이버.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좀 어떨 것인가. 뭐 선입으로도 될것 같은 그림인데요. 자, 9번마 한강세이버는 받치기 막권이다. 9번마 한강세이버는 받치기 막권이고. 자, 요거 제가 수요 프레시에서 이거 한방 노린다 말씀을 드렸죠. 직전에 꼬였던 마필, 직전에 정계가 꼬였다. 직전에 정계가 꼬였던 요놈, 저는 요놈이 선행을 갈 것도 보이고 따라가도 괜찮은 요 한 놈, 배당도 짭짤하게 나온다. 요게 한 방입니다. 요게 요 놈이 한 방이에요. 그래서 2번만 알렉킹이지는 왔고, 자, 9번만 한강세이버는 받치고 갑니다. 아나짜리 한 놈, 요거 한 방이 저는 짭짤한 배당 한 놈으로 딱 보입니다. 그래서 부산 오경주 오늘 부산 경마 메인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받을 테니까 이번 알렉킹이지를 놓고 찍어먹기 한방 짭짤한 배당으로 시원하게 한방 갖다 쏘겠습니다. 자,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연타로 부산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부산 6경주 역시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이다. 직전 데뷔전에서 괴물같은 취입 탄력을 보여줬던 놈 바로 7번마 위드선이죠. 위드선. 자, 한이바람 마주인데요. 자, 이분도 제주 계신 마주님입니다. 한이바람. 자, 7번마 위드선. 박재희 기수가 뭐 2착을 했던 불의 축제를 완전 떡을 만들어 놓고 대차는 아니지만 착차를 많이 벌렸던 인기 1위 팔렸던 놈이 로켓놀인데 로켓놀하고도 착차가 많이 났죠. 7번마 위드선. 연승 노린다. 자, 대가리 놓고요. 자, 요번 경주 찍어먹기 승부의 포인트는 후차권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꺾고
완장으로 갖다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7번말 위드선의 취변타 제가 다시 한번 믿고 때린다 그랬죠. 자, 1번말 서부 빅스텝이 대길이 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닥터 펜타곤, 10번 창창대로. 자, 이 세 마리 중에서 딱 한 놈만 보고 나머지 2두는 불안한 인기마필이다 라고 제가 수요 프레시에서 수요 라이브에서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번마 위드손을 넣고 어떤 놈의 한방인가, 이거는 수요 라이브에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수요 라이브를 참고해 주시고, 자, 부산 육경주 7번마 위드선, 7번마 위드선, 자, 요놈을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한방 짭짤한 배당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불안한 인기마필들 꺾고 들어가는 찍어먹기 승부, 부산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 오늘 두 번째 메인, 부산 메인 8경주입니다. 국산 4군 1800 별정 B형이고요. 자, 8경주 오늘 마지막 부산 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마 접전인데요. 한 대여섯 마리가 막상막하에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예치권 20장 달러 박스 놓고 한번 때려볼 만합니다. 자, 매니프세킨 1번마 화랑의 챔피언, 직전 경주 이용락 기수 갖고는 안 되겠다. 부담이 좀 늘어나도 다실바로 바꿔놓고, 자, 꼬마 기수들 태우다가 다실바로 바꾸는 1번마 화랑의 챔피언, 뭐 말 안 해도 승부죠. 거기에 3번마 올크라운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우승을 했죠. 앞에 가는 소리 태풍을 때려잡으면서 정도윤 기수가 차분하게 선취입 전개했던 3번마 올크라운, 거기에 4번마 원더풀 시크릿도 항상 이 4군 편성에서는 언제든 한방 때릴 수 있는 원더풀 시크릿, 자, 유현명 기수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았습니다. 자, 거기에 출주 공백은 좀 있습니다만은, 뭐 경남 도민일보배 나가서 바닥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만은 컨디션 호전세로 올라온 5번마 은성이노, 7월달에 좌전지 파행이 좀 있은 다음에 왼쪽 다리가 좀 안 좋아갖고 공백이 좀 있었는데, 자, 후에 꾸준히 컨디션 조절을 했던 5번마 은성위너, 거기에 호전세 7번마 아르크투루스, 기복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돌릴 수 있는 마필이죠, 아르크투루스. 거기에 9번마 바운티 헌터도 직전 경주 인기도에 부합을 하면서 앞선 전개하면서 버텼던 9번마 바운티 헌터, 마지막으로 12번마 럭키 브레이크도 외곽이지만 외곽 선입 전개 충분히 가능한 12번마 럭키 브레이크. 자, 상당히 많은 마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이번 부산 8경주 경주거리가 1800입니다. 1800의 짧은 마필들이 인기 마필로 팔리는 애들도 있고, 직전 경기에 조금 보여줬다고 팔리는 인기 마필들도 있고, 자, 요런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꺾어내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꺾어내고, 자, 이 중에서 능력상 대가리는 어떤 놈이냐, 한 마리가 딱 나와 있는데, 요번 경주는 배당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리만 잘 잡으면, 이 대가리만 잘 잡으면 항구라 하는데, 자, 대가리는 한 마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조철이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했을 때 훈련 상태 조교도 잘 시켜놨고 직전 경주 대비해서 상당히 탄력도 좋아졌고 강도도 높아졌고 활력 있는 걸음을 보여주는 요 한 놈 마지막 부산 2022년의 마지막 부산 메인 승부 자 8경주 피날레를 찍을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갈 테니까 자 마지막 메인 승부 부산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마지막 금요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제주 2357 부산은 1568 자 이렇게 4개 승부처고요. 메인 승부가 제주 3경주와 7경주 부산은 5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현금으로 SMS 문자 시청하시는 우리 신청해 주신 회원님들 조금 이른 시간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부탁드리고 핸드폰에 꼭 남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2022년 월정액 요금 15만원 12회죠. 문자 1회에 12,000원, 13,000원 꼴입니다. 거의 반값이죠. 현재 2만원에서. 마지막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정액 요금제 할인 혜택 좀 많이 좀 보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